우선 고생 많았다구만. 너가 항상 있을 줄 알았는데 없다고 생각하니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해. 물론 이제 기둥이가 존나 힘에 붙이는구나. 이게 진짜 나 솔직히 조금 안쓰러운 느낌이 좀 있었어. 감사합니다. 네. 감동이다. 너무 감동을 줬다. 나 이제 맛있죠? 다 했다 이제. 감동이다 근데 진짜. 그러니까 나는 이게 과거 생각을 잘 안 해봤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면목동 사무실부터 해가지고 난 그게 기억나. 다 나갔잖아. 그리고 어떡하냐 우리. 이러고 있을 때 우리 3시 했단 말이야. 3시 그치. 3시 기획하고 촬영하고를 한동안 맞아 스튜디오 뭐 핫도그 TV를 그때 그 기억이 나. 그때 알게 모르게 의지가 되게 많이 되는데 우승이가 그랬어. 자기가 정상 궤도에 올려놓고 더 하겠다고. 아 그랬어? 아 진짜? 그랬지. 근데 사실 난 그때 뭐 그냥 당연한 건 줄 알았어. 왜냐면은 맞아. 뭐 어떻게 할 건데 뭐 없으면 안 할 거야? 그냥 하는 거야. 그렇지. 찍으면서 말하면서 같은 멤버급이었어. 그렇지. 근데 어느 순간 좀 멀어졌어. 그치 그치. 왜 멀어졌어? 너가 느끼게? 내가 느끼게? 그냥 나는 모르겠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된 거 같아. 조금 맞지 않았던 거지. 야, 넌 안 섭섭하니? 섭섭하지? 난 너 얘기하고 난 진짜 울컥했는데. 나도 울컥했어. 거짓말 치워. 아니야? 진짜? 아니야? 거짓말이지. 나 진짜 울컥했거든. 근데 나는 혼자 생각을 많이 했지. 혼자 생각을 많이 하고 얘기하는 거니까 좀 더 담담했지. 야, 내가 못해줄래 너한테? 아니 뭐 못해준 거 없지. 잘해준 것도 없지만. 야, 배를 많이 했잖아 그래도. 그지. 사실 예전에는 진짜 몰두해서 했거든. 촬영 막 하고 진행도 하면서 막 기획도 하면서 막 열심히 했어.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스프링 하나가 띵 나간 것처럼 하는데 그걸 돌려놓을 수가 없더라. 약간 너는 되게 묵묵하게 이렇게 옆에를 잘 지켜줬는데 나는 왜 이렇게 구박을 이렇게 내가 많이 했나 싶어. 그래서 여기서 제일 그냥 아름다운 이별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리고 영원히 그게 아니잖아. 너 올 거잖아. 그래. 네, 가자. 빨리 놀러 갈 것 같아. 그래. 난 사실 거야. 지금도 사실 놀러 가는 마음이 없잖아 있고. 우순이도 배를 많이 했었는데 오늘 여기 이렇게 촬영하는 것도 아니야. 그건 아직 배를 안 했어. 그 아름다운 이별을 우리가 우리를 배려했어. 우리가 배려심이 있는 거지. 아, 그치. 이따가 술게임 하고 또 여기 토해놓고 막 그럴 텐데. 아, 좋다네. 근데 좀 포기한 거 같은데. 그렇지, 뭐 어떡할 거야. 이게 약간 뭐냐면 얼굴 공개하듯이 또 슬슬 계속 들어오는 거야. 아, 이런 식이야. 계속 한 거야. 그래. 자면 뭐 집이 뭐 없어지냐 이런 생각이 들 때까지 계속 하는 거야. 그러다가 그냥 내일 아침에 가는 거야 그러면. 머리 내가 자르고 싶어서 잘랐냐? 장발도 잘 기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 컨텐츠로 머리를 자르면 100만이 나오는데 아이씨 무슨 내가 머리 자르는데 100만이 나와. 100만 지금 100만 나왔어. 100만 나왔어? 당연히 100만 나왔지. 혹시 존나 섭섭하네. 마지막으로 추억 하나 선물해줘. 뭘 마지막이야. 내일 시발 출근해야 돼 형님. 계속 하고 있어. 사무실 출근해야 돼. 아 이게 존나 마지막이라고 우리가 좀 분위기를 어우러뜨리려고 좀 짜놨는데 아니고요. 수산다락 방에도 계속 있을 거고요. 한쪽 TV에서 자주 나올 거예요. 그래. 야, 누굴 제일 많이 쳤냐 보면. 너는 제일 많이 거의 다 비슷해. 지효이 때문에. 걔네들이 자꾸 땡겨. 우순아 어때? 오늘 이렇게 오니까? 존나 스트레스 받아 지금. 아 빨리 내일이 왔으면 좋겠다. 우수아 넌 나한테 화났던 적 없냐? 그건 아니지.
나 지금도 조금 섭섭하고. 그거 말고 진짜 약간 찐. 찐으로? 어. 그러니까 싸우는 것도 나는 재밌어. 그런 걸 느꼈어. 너도 느꼈겠지만 아 이제 아 기둥이가 존나 힘에 붙이는구나. 이게 진짜 나 솔직히 조금 안쓰러운 느낌이 좀 있었어. 뭐 뭐라 너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옆에서 봤을 때 우리가 예전 만치 못하는 것 같다. 이 기력을 다시 올려야 된다. 그래서 막 혼자서 엄청나게 막 이렇게 마음이 막 급한데 마음대로 안 되는 거를 같이 겪으니까 와 이게 나름 진짜 이게 스트레스 받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때 힘들어 보였어 내가? 어 힘들어 보였어 그때. 난 사실 지금도 힘을 붙여. 그러니까 너가 내 치명으로 계속 달리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맞아. 그래서 좀 약간 안쓰러웠지. 그렇게 해야 사는 거야.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야 당연히 올라갈 수 있는데 그냥 당연히 내가 지금 이겨내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지금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찾고 있어. 잘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직원이 20명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즐긴다? 그게 이론상 말이 안 되거든. 근데 즐겨야 돼. 근데 즐겨야 돼. 안 즐기면 재미없어. 근데 그거를 어깨에 아무것도 없다는 듯이 헛소리를 찍찍해내야 되는데. 잘하잖아. 헛소리는 잘하는데 어깨 무거운 게 티가 나는 거지. 맞아 맞아. 다 뭔가 그런 편안한 마음으로 이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즐겨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순이가 진짜 좋은 존재였던 게 실제로 재밌단 말이야 이런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되게 좋았어. 약간 기동이와 나의 사이 이게 윤활제 같은 역할을 했던 것 같아. 이 비하의 사살이 나한테 갔다가 사이한테 갔다 이렇게 하고 있었구나. 이런 소리를 하니까. 아, 김우순 퇴사 브이로그 시작하겠습니다. 우순이의 마지막 퇴근. 고생하셨습니다. 안 믿겨. 그러니까. 우순이가 저 자리에 있는 게. 와. 상표네, 상표. 상표야? 상표 그만두겠습니다. 귀엽다. 노래를 부를 순 없잖아요. 누나 축하해. 어, 뭐야? 안 꺼져, 불이. 어? 아, 안 꺼지는 그런 거구나. 오! 보이지 않았어? 괜찮겠지? 못 나간다는 뜻 아니야? 야 이거 빨리 나갈 수 있어. 오! 오! 아유, 상황을 실패했다. 뭐예요 이게? 아이고 케이크. 아 진짜 이거 포장해 주셨구나. 한잔 써줬네. 열어봐. 아. 오 수장이야. 부러운 우승님께. 그 사람 다음 순서로 바로 여기 짐 싸고 서시면 돼요. 우순님 조금만 더 있다 가시지. 뭐가 그렇게 사랑방은 어쩌라고. 자주 오실 거라 믿을게요. 카메라 들고 가기 전에 먼저 눈치 재고 들러주세요. 우순 감성 병맛 편집 정말 그리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만 편집하고 가시면 참 좋겠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날인데 편집 시키더라고. 내가 그래서 끝까지 안 했어요. 저기 우순 대체 이제 정타 이거 네 우순 네, 대신 진행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한마디 해보세요. 눈곱 띄고요. 사실 저가 여기 딱 왔을 때 우순님이 제 팀장님이었거든요. 우순님이 많이 가르쳐주셨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팀장이라는 걸 알고 있어서 우순님처럼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있는 입장이 됐는데 우순님 덕분에 잘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뭐 또 우순이 아니고 이제 새로운 부전을 다 같이 이제 응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보내줍시다 이제. 우승했다야. 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기분이 너무 이상하다. 이상해. 왜 바람 이렇게 내려와요?
갈게요. 잘가. 놀러 올게요. 네, 처음 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심히 가. 운전할게.